안녕하세요. 다크바입니다. 비가 계속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유리에 빗방울이 이렇게 외친답니다. 뿌옇죠? 우리 시설성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줄기만 남았는데 제가 우예를 꼬집어 놨더니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이제 많이 커지면 예쁘겠죠? 얼굴이 커지면 예쁠 것 같아요. 막 두세 개씩 나와요. 한 군데에서. 그리고 이 나홀도 얘온지 지금 이틀? 3일 됐는데 햇빛이 한 번도 찌지를 않아가지고 이 색깔, 이쁜 색깔 빠질까봐 걱정이네요. 이렇게. 우리 여기 초연. 봄에 왔던 초연은 몸살을 하고 다 죽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데 살아나길 바라지만 또 우리 동생이 초연을 이쁜 거 달궈진 거 이렇게 3두짜리를 이렇게 보내와서 이렇게 색깔이 예쁜데 초록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빨리 햇빛이 좋아져야 되는데 며칠 동안 햇빛 못 보게 생겼네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입고 얘도 어메이징도 좀 보라보라 한거더 진했었는데 지금 초록해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빨리 햇빛이 쪘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분 여기 빈 거.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물도 굶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 물을 굶겼어요. 얘도 굶기고 다 굶겼는데 얘는 말라 비틀어져서 멀로 샤넬은 제가 물을 흠뻑 줬더니 쪼글쪼글하게 조금 펴지는 것 같네요. 레디콘도 이큰 화분에다 옮겨놨어요. 얼마큼 커질지는 몰라도 귀한 아이라서 얘가 빨개가지고 왔던 애인데 이렇게 초록해졌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아이도 이름은 모르지만 SP. 얘는 골드 젤리. 색깔 너무 이쁘죠. 연두연두하면서 또 오렌지 색깔이 나면서 핑크핑크한 세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우리 백로도 이렇게 예뻐요. 한동안 그냥 이파리 뚝뚝 떨어져서 죽을래나 보다 했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꽃기장 놀이끼리하게 색깔 나면서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났습니다. 나팻네도 참 예쁘죠? 이렇게 조그만 화분이지만 얼굴은 그래도 3두, 2두예요. 나팻네 너무 예쁘죠? 이번에 온 건데 꽃샷이하고 너무 예쁩니다. 보라보라하네요. 색깔 물들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도 이렇게 오래된 거거든요. 너무 목대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았어요. 얘도 제가 데리고 온지 오래됐잖아요. 유적국도 대품돼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고사항. 고사항도 목대가 길어져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뻐졌어요. 하트 뭔지 몰라도 이게 하트 뭐예요. 얘도 죽지 않고 오래됐는데 잘 살고 있고요. 이렇게 페리도크도 색깔이 좀날것 같으면서도 좀 꼬물꼬물해서 오늘 약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 새벽에 도착하면은 좀물 섞어가지고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꼬물꼬물해지더라고요, 밑에가. 그리고 제가 병난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파리가 뚝뚝 떨어지길래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까맣게 물 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심했어요. 산타 쪽은 꼬물꼬물해있고 무슨 깍지가 똥 놓고 지나가는 것처럼 깍지는 없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까맣게 검은 점이 생기면서 얘도 지금 이렇잖아요. 꺼뭇꺼뭇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애를 태우네요.
얘도 꺼뭇꺼뭇 하더라고요, 아내가. 며칠 전에 그저께 온 애가 꺼뭇꺼뭇해요. 그래서 약 오면 이제 뿌려주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꺼뭇꺼뭇한 자리가 많이 생겨서 신경이 곤두서는데, 등 근래 일주일이 되는 얼굴이 엄청 뻐근성을 당했어요. 얼굴이 커졌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예뻐지고 있어요. 누리끼리 하죠. 햇빛이 좋으면 빨리 물들 것 같아요. 목대도 길쭉하고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얘도 꺼뭇꺼뭇한 데가 있기는 저렇게 크고요. 약을 빨리 뿌려줘야 될것 같아서 빨리 주문을 했답니다. 박정원 다육 그 전문가 강릉에서 하시는 분이 그 약을 써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냄새는 별로 좋진 않지만 요즘 그거 핫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킬란데 하여튼 그거를 해석해서 뿌릴 때 보여드릴게요. 이름 너무 좋다 그래요. 그리고 한병 사면 오래 쓰니까 그게 영양도 되고 얘네도 죽이기도 하고 곰팡이도 그것도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액기스인데 섞어서 쓰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놨어요. 새벽에 도착을 로제트로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싹좀 뿌리면서 좀 검은 점좀 없애야 될것 같아서 빨리 주문했어요. 그래도 병 들기 전에. 아, 올해 너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몇개 없는데 그래도 좀 채워져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 아이도 얘도 영양 좀 줬더니 반짝반짝하게 드시나요? 얘 누구냐고요? 개발선인장인데 아주 강팩이나요. 강팩. 요즘 약 희죽을 해서 식물약 물 액기스를 물에 타서 좀 줬더니 이렇게 광채기 나는 강팩이 반짝반짝. 이 아이도 온돌라타가 여름에 병이 나가지고 이파리가 한 개도 없이 다 떨어졌었잖아요. 영양제 물을 섞어서 줬더니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파리가 반짝반짝합니다. 다이소에서 영양제 식물에다 주는 물 영양제 큰병 사갖고 와서 물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희석해서 좀 줬더니 애들이 아주 탱글탱글 해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있고요. 떨어져 있길래 우리 저거 아이들 분갈이 하면서 떨어져서 그렇게 했고요. 저기 오늘 원동자가 너무 이뻐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게 용의 발톱 닮았다가 저 용의 발톱이라고도 하거든요. 정말 이뻐요. 여러분, 비도 오고 이런데 촉촉하게 아주 집에서 그냥 심심하면 빈대떡이나 부쳐먹고 그래도 좋을 것 같죠? 저는 점심때 비빔밥을 해 먹었답니다. 맛있게 쓱쓱쓱쓱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